그 UV라는 것이 울트라바이올렛이라는 것인데요. 여기 이제 가시광선이 있고, 여기 비지불이라는 것이 가시광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시광선이 있고, 요거보다도 조금 더 그 화장이라는 색깔이 더 빨간 쪽보다 더 색깔이 더 크면, 그거는 우리 그 뭐 원적외선 어쩌고 해갖고 뭐 이렇게 막 온돌 매트 있고 그런 이제 적외선이라는 거예요. 빨간색에서의 바깥쪽이라는 거고요. 적외선하고 자외선하고 많이 헷갈리는데, 적외선이고 자적,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남포, 보라색보다도 더 파장이 작은 것이 자외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외선과 자외선은 다른 거다. 정반대의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자외선은 세 개로 나눠집니다. A, B, C. ABC는 A는 주로 이제 우리가 선탠 기계에 들어가면 UVA를 주로 나오는 램프를 사용해서 선탠 기계에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비타민 D를 생성한다고 해서 이거 혹자는 햇빛을 봐야 된다. 왜냐면 햇빛을 안 보면 비타민 D가 없어서 우울증에 걸리고 뭐 조금 그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또 혹자는 햇빛 보면 안 된다, 피부가 늙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것이 이제 A, B, C가 있는데 햇빛에는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햇빛에는 실은 이 가시광선이 가장 많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동물이 가시광선이 많이 많기 때문에 눈이 거기에 적응돼서 만들어져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건데, A, B, C 중에서 C는 극히 적고 B는 좀 많고 A는 굉장히 좀 많은 편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심 부위로 갈수록 많고 이쪽 가상세로 갈수록 적은 것이 빛의 특성이에요. 보통적인 햇빛의 특성은. 자, 대시제라는 것에 의해서 UV제라고 A제라고가 이제 구별이 되는데, 이제 혹자는 UV LED를 얘기하면서 LED제는 안전한데 UV제는 안전하지 않다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뒤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 100나노부터 400나노까지가 UV이고요, UVA는 315부터 400까지가 UVA라고 얘기합니다. 315부터 400. 그러면 UV제는 365, 그러니까 중간에 있죠? 400은 끝머리에 있어요. UVA의 끝머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경계에 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사람은 경계 400나노는 어떤 사람은 가시광선으로 경계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UVA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경계에 있는 거예요. 요건 여기 있고 365니까 한 요 정도 있고 동에. 그러면 UV제에 쓰이는 UV램프는 피부에 결이 나쁘고, UV램프에 그 나온 빛이 안전하지 않다면 필립스라는 회사의 UVC램프가 있어요. UVC램프에 여기에 이제 혹자는 그 배고픈 상황인 단거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데인저라든지 얘기하고, 여기에는 눈하고 피부에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위험하다, 적혀 있어요. 왜? 필립스라는 회사는 굉장히 큰 회사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소재가 있으면 제품이 적어요. 그래 소송이 안 걸리니까, 전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똑같은 필립스 제품입니다. 요거는 필립스에서 만든 제품인데, 똑같이 여기는 어디에 봐도 단거가 없어요. 신광고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보통의 경우에서는 데인저하지 않다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 UV는 위험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유부인은 그럴 수 있는데 어떤 유부인은 그럴 수 없는. 그럴 필요 없다. 아까 보다시피 UV ABC를 보셨죠? 요거 UVB가 가장 좀 해로워요. 스킨에. 요거는 280부터 315 나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피부에 해롭지 않아요. 선크림이 요거를 막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좀 어멓게 되는 것까지 막겠다. 그래서 UVA 플러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그 선크림의 본래 기능이 아니라 이건 더 추가된 기능으로서 피부를 좀 까맣게 하는 거 그리고 그런 거를 좀 막겠다. 이런 노화에는 UVP가 가장 치명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UV를 쪼이는 거에서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UVA는 비타민 생성하는 좋은 기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태양기랑 똑같고 LED를 400나노라고 얘기를 하고 UV는 350나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LED나 UV나 어차피 UVA 부분에 들어간 것 때문에 같은 UVA라고 통칭을 해요. LED 칩을 사올 때 이거는 빨간색 LED 주세요, 노란색 LED 주세요 그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UV LED 주세요 해서 기계에 줍니다. 여러분이 사는 모든 LED 램프에는 그 사람들은 LED, UV LED라는 부품을 사서 제작합니다. 어차피 UVA는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많이 쪼이면 싫다. 그렇다면 저희 제품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궁극적인 용어가 들어가는데 저희 제품은 이런 게 있어요. 안심하세요. 손등에 안 비춰줄 아예 안 닿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등에 많이 비치면 이게 좀 신경 쓰이니까 아무리 뭐 나쁘지 않다 그래도 너무 많이 쏘이면 타회사 같은 경우는 4등이 이렇게 격렬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많이 쪼이는 부분이 손등이에요. 근데 이렇게 파면 여기서 이렇게 손등에 암비슈드로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스티커가 저희 제품을 붙였는데 파면 손등에 비출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손가락 끝에만 비추면 그 정도면 크게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